안녕하세요, 준현입니다. 오늘의 아무거나 물어보살은 제기 함수를 잘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코딩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제기 함수에 대한 멘붕이 와서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함수의 어느 부분에서 제기 함수를 만들고 어디에서 리턴으로 빠져나와야 되는지 말하면서도 정리가 안 됐는데 이런 걸 연습하거나 클리어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강의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답변을 달기로는 딱 두 가지 종료 조건과 제기 호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기존에 잘 알고 있던 제기 함수를 이 방식으로 몇 개만 훈련해보면 쉽고 깔끔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 답변에 대한 해설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기 함수, 리커시브 펑션이란 건 뭡니까? 정의를 해보면 어떤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 함수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함수를 우리가 제기 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함수죠. 어떤 펑션을 정의할 때 이 펑션 안에서 이렇게 재기 호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기 자신의 정의 안에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재기 호출이 포함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재기 함수라고 부릅니다. 제가 재기 함수의 구동 요소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먼저 재기 호출을 하는 부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재기적으로 호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 문제는 주어진 문제보다 작은 부분 집합의 문제를 재기적으로 호출하고 이 재기 호출을 계속 무한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료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기 호출을 종료할 수 있는 시점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종료 조건은 n이 1에서 1을 리턴하죠. 그리고 재기 호출은 n 더하기 재기 호출했는 거의 값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면 10은 아직 종료 조건인 1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0 더하기 해서 펑션 10-1이니까 9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펑션 9는 당연히 9 더하기 펑션 8을 호출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면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해서 나중에 이제 펑션 1을 호출하면 종료 조건에 도달했기 때문에 리턴을 1을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2를 더한 값, 3을 더한 값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F10은 10을 호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는 1에서 N까지의 합을 리턴해 주는 재기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재기 함수를 그러면 잘 짜는 방법이 뭘까요? 먼저 종료 조건을 생각을 하고 이 종료 조건에서는 해답을 바로 리턴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집합을 분할해서 이 부분 문제를 만들고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재기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문제에서 재기 호출한 그 부분 문제 해답을 받았으면 전체 문제 집합의 해답을 리턴해 주도록 구성하면 깔끔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단계를 거치면은 제기 함수를 충분히 잘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거, 팩토리알. 이 팩토리알 같은 경우에는 n 팩토리알을 구하기 위해서 종료 조건은 0팩토리알과 1팩토리알이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제기 호출은 n팩토리알을 구하기 위해서 n 곱하기 n-1팩토리알. 얘가 이제 부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문제에 대한 답에다가 n을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n팩토리알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팩토리알 n이라고 정의를 했다면 n에 대한 팩토리알을 구하는 함수인 거죠. 그러면 이제 종료 조건은 만약에 n이 0이거나
N이 1이면 1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기 조건은 이 제기 호출을 한 N-1에 대한 팩토리아를 얻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N을 곱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의해 주면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부분 문제가 이 N보다 N팩토리아를 보다 더 작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작아져야지 결국에는 이 종료 조건에 다다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피보나치 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N번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방법은 요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N-1번째 항과 N-2번째 항을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종료 조건은 이 제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1이라는 종료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 호출은 N번째 항은 N-1번째 항과 N번째 항은 N-1번째 항과 N-2번째 항의 합을 리턴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제기 호출이고 이게 제기 호출이고 요 제기 호출을 한 두 개의 합을 현재 호출하는 함수의 결과값으로 리턴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수학적 점화식을 구성할 수 있으면 코드로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죠. 피보나치 n, n번째의 피보나치 수열의 항을 구하려면 먼저 종료 조건으로 n이 1이나 n이 2일 경우에는 1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n-1과 n-2를 제기 호출해서 이 더한 값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이항계수 조합을 구하는 콤비네이션 구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nk에 대해서 이항계수 콤비네이션 nk를 구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이항계수의 정의와 성질을 모르면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그려보면 이항계수의 정의와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항계수의 정의와 성질 중에서는 콤비네이션 nk가 콤비네이션 n-1k와 콤비네이션 n-1k-1의 합이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 성질을 알면 이 이항계수의 정의에서 만약에 k가 0이면 0 팩토리알 곱하기 n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이니까 1이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k와 1이 같으면 n이 같으면 n-n이니까 0 팩토리알이고 이번에는 n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이니까 또 1이 되죠. 그래서 종료 조건은 k가 0이나 k가 n과 같으면 바이노미얼 nk가 1이다라는 종료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항계수의 성질에 의해서 바이노미얼 nk는 바이노미얼 n-1k 더하기 바이노미얼 n-1k-1의 합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n-1k, n-1k-1 이렇게 n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n이 0이나 k가 같은 것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항계수의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구현 자체는 깔끔합니다. 만약에 k가 0이거나 n이 k면 1을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바이노미얼 자기 자신 호출하는 거죠. n-1k 바이노미얼 n-1k-1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최대 공약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자연수 nm의 최대 공약수 gcd nm을 구하려면 greatest common divisor 최대 공약수죠. 우리가 유클리드의 정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클리드의 정리에 의하면 n 모듈러 m 했는 즉 m을 n을 m으로 나눈 나머지 r에 대해서 gcd nm이 gcd mr과 같다라는 요 방정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클리드가 기원전 4세기에 이미 증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유클리드의 원론에서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정리를 안다면은 자, 종료 조건이 m이 0이면
GCD NM은 N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M이 0이니까 N과 0의 최대 공약수는 N이죠. 그죠? 나누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약수. 자, 그러면 제기 호출은 어떻게 하느냐. 이 유클리드 정리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인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GCD NM을 정의할 때 만약에 M이 0이면 N을 리턴하라. 그렇지 않으면 GCD M과 N 모듈로 M을 리턴하라. 그러면 이제 이 M이 처음에 이제 정의해서 N이 M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작아지는 값이 N으로 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M 모듈 M이니까 나머지니까 또 작아지고, 그래서 이 NM이 계속해서 작아져서 결국엔 M이 0이 될 때까지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기함수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거죠. 하노이의 답. 자, 이거는 이제 리턴 함수를 우리가 이용한다기보다도 그 과정을, 제기의 과정을 이용하는 건데, 하노이의 탑에 N개의 원반이 있을 때 원반의 이동선수를 출력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문제로 주어지는 입력을 잘 봐야 되는데, 원반의 개수가 N이에요. 그죠? 그리고 현재 기둥이 SRC, 목적지 기둥을 DST, 경유할 기둥을 바이아, 이렇게 두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N equals 3인 경우에는 원반이 이렇게 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SRC고 얘가 경유하는 것이고 얘가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제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선 종료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종료 조건은 만약에 원반이 한 개이면 이거를 옮기는 것을 우리가 종료 조건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이 원반이 세 개일 때, 이렇게 세 개일 때, 먼저 n-1개의 원반을 이 경유지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요 한 개의 원반을 이렇게 옮기고, 이 두 개의 경유지에 있던 요 원반 두 개를 옮기면 되죠. 그죠? 요 과정을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먼저 종료 조건은 원반이 한 개라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이동하고 끝냅니다. 자, 그런데 한 개가 아니면 n-1개의 기둥을 먼저 소스에서 바이아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여기서 n-1개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남은 한 개의 기둥을, 요 제일 큰 기둥을 데스티네이션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아에 있던 요 n-1개의 기둥을 다시 이렇게 옮겨주면 전체가 옮겨진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제기 호출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노이라는 함수를 제기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N과 source와 destination, buyer를 받았다면 먼저 종료 조건 N equal 1일 때는 이 source에서 destination으로 옮기고 끝냅니다. 하지만 N이 1이 아니면 N-1개를 source에서 buyer로 옮기는데 destination을 경유해서 옮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개를 source에서 destination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n-1개를 다시 바이아에 있던 거를 destination으로 옮깁니다. SRC를 경유해서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하노이 탑도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기함수를 다양하게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제기함수가 반복문보다 훨씬 구현하기가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열 문제 A, B, C가 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A, B, C, D가 있으면 모든 경우의 수를 출력해라. 순열을 출력해라.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서치 문제. 어떤 정렬된 값에서 어떤 주어진 숫자를 찾아라. 이런 바이너리 탐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진 트리 탐색을 배워보면 바이너리 트리 트래버스를 하게 되면 인 오더, 그 다음에 프리 오더, 포스트 오더 이 세 개의 탐방 순서를 어떻게 재기 호출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깊이 우선 탐색, 뎁스 퍼스트 서치, 그래프나 이 바이너리 트리에서의 인오더, 인오더인가요? 프리오더인가요? 프리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뎁스 퍼스트 서치가 되겠죠. 트리에서는 트리에서 해보면 이제 이미 방문한 노드를 제외하는 그런 것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재기 함수의 이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재기 함수를 정의할 때는 먼저 종료 조건을 생각을 해보고 어떤 문제를 부분 분할해서 재기 호출하는 것을 부분 문제를 생각해서 재기 호출하는 것을 훈련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깔끔하게 재기 함수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